포드 차량의 앞선 기술 공개합니다. 이거는 가솔린 2700cc 포드 F1150 트윈터보입니다. 트윈터보인데 터보 들어가기 전 양쪽에 와리 장치가 되어 나옵니다. 여기 메인폴 슬로바디 앞에 터보 들어가기 전 터보가 다 달렸습니다. 와류가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요 슬로트 바디 앞에는 저희들 오픈해서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나중에 공개하고 이렇게 터보 들어가기 전 양쪽에 와류 장치가 포드에서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휴대용으로 꽂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효리 터보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그 효능에 대해서는 다음 뒤편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피니스 모터 본사. 본사에서 현재 지금 멀티오일을 요 사장님, 우리나라 그 발명 특허 있는 제품 저희들 독점 지금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서울 총판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요 사장님 오셔서 시연 기구를 갖고 오셨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 요 시연 기구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중에서 저희 요 기술 대표 오세카 센터 여기 한 20년을 했습니다. 여기서 최고조인 오일을 하고, 저희들 멀티 오일하고 비교 분석해서, 요 기계 시연을 보시면은 시중에서, 뭐, 어디 가시면 요런 그게 홈쇼핑이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잘 보시면, 여기 측정할 수 있는 토크, 여기 1kg를 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토크하고, 요 암페어 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 토크량은 일반 시중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 압력, 키로수, 보통 400, 500 이상을 잘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 요 키로수를 소비자님 잘 보시고, 요거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사장님, 뭐, 먼저 촬영하시기 전에, 요 오일이 어디에 들어가죠? 파워 핸들, 파워, 뒤에 엑셀, 엑셀, 미션은, 미션 자동 수동, 예, 전부 공용으로 요 개발됐답니다. 컴프레서, 컴프레셔, 유압 펌프. 저희들이 판매한 지가 지금 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사랑을 받고 있고, 저희들 포크레인에, 굴삭기 6W에 지금 두산에서, 요한 20병, 200리터를 부었는데, 고분을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추천할 만한, 오일이 닿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 유튜브를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도 있고, 일단 시험 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병이면 2,000리터죠? 200, 2,000리터. 1리터, 예. 포크레인에. 예. 자, 잠시만. 자, 빼바로 일단은, 시험 기구를 이렇게 까칠하게 지금 마모를 시키겠습니다. 마모를 시키고, 이렇게 마모를 시킨 상태에서 이제 비교 분석에 들어갑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베어링. 베어링이 지금 깔끔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시험 기구 힘을 가해 보겠습니다. 자, 예, 암페어와 토크수. 자, 사례 하셔도 됩니다. 기계가 연기가 나면 씁니다. 예,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힘을 400 정도 가했을 때 마모율. 이렇게 마모됐습니다. 일단은 마모됐고, 첫 번째.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조탁하는 오일을 지금 요거를 첨가를 하고 지금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하셔도 일단 시중에서 지금 조탁하는 오일, 저희 기술 대표 오세카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일단 요 오일을 하고 베어링 잠시만 새거. 자, 요렇게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착하고 여러분들 토크량 키로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자 키로수 들어갑니다. 400, 예, 고까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면서 소리가 암피아처럼 엄청납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시중은 오일은 여기 지금 부은 상태에서 이대로 좀 했습니다. 자, 다음 멀티오일. 요거 한번 갈린 거 보이죠? 예. 마모율. 자, 좋다는 오일이죠? 좋다는 마모율 말까? 자, 앙꾸도 안 했을 때 잠시만요. 야, 요래 두 가지 오일. 자, 일단 멀티오일을 붓겠습니다. 멀티오일. 자, 한 방울 맛봤습니다.
뭐, 한 두 방울 갖고 얘기나 합시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오일을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오일을 탈거를, 예, 묻혔습니다. 오일 묻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오일을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오일은 자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있어서 요 베어링 부분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일을 탈거를 하고 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에, 앞 조건에서는 탈거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탈거를 하고 똑같은 힘을 가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크로스. 앞에 사로에 있었는데, 자, 소리가 안 나고, 자, 앞에서 다 찍힙니다. 아, 700. 800, 자, 100 올라갑니다. 자, 1000, 자, 소음이 안 납니다. 소음이 안 나면서 연기도 안 나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마모가 마찰력이 이 정도로 좋으면서, 자, 바로 봤습니다. 아, 깔감은 이 정도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세 가지를 다. 세 가지.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자, 타사 오일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일을 지금 안 발랐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형님, 자, 이 자력이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 자, 한 번 더. 앞을 가합니다. 자, 두 번째. 자, 700, 800까지. 자, 두 번째. 자, 1000, 1000까지 갔습니다. 두 번째를 하고 있고, 지금 시중에서 하실 때는 요, 키로수 앞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하셔도 거의 마모된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사장님 자신 있습니까?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오일 안 붙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위쪽, 옆쪽은 아까 했는데고. 자, 예. 자, 한 번 더. 위쪽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멀티오일 조금 발라놓고는, 예, 세 번째 하는 거죠. 예, 예. 자력이 있습니다. 자력이 있어서 이만큼 코팅력이 좋다는 겁니다. 자, 키로수. 이거는 속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토크는 눈금이기 때문에 700의 힘, 800에 800kg, 1000kg까지. 자, 바로 연기를 납니다. 자, 소리가, 끼기 소리가 없습니다. 소비자님 믿고,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일은, 아, 여기 보시면은 깔아먹는 게, 참, 보시기 바랍니다. 되돌려서 보시고, 이렇게 저희들은, 요게, 저희들이 시중에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소비자님 인기가 하도 좋아서, 저희들을 요거를 독점 계약해서,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 아시겠어? 요거 발명 특허를 낳는 겁니다. 라파. 그래서 저희, 라파, 멀티오일. 지금 뭐, 간간이 다른 뭐, 한 업체에서는 뭐, 뻑뻑한 뭐, 오일을 갖고, 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플라스틱 통 안에 들은 거는, 뭐 쓰는 오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오일이 거의 플라스틱에 담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없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뭐, 그분들 좋은 오일, 뭐, 하시고 파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분 오일이 뭐, 나쁘다, 어떻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소비자 판단에 맡기시고, 소비자님이 알아서 그거는 판단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일을 넣게 되면, 엔진 오일을 다 빼도, 코팅이 딱 되어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요거는 저희들 믿고 하셔야 됩니다. 못 믿으면 저희들 약장사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약장사는 하기 싫습니다. 소비자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오늘 요거 때문에, 서울 총판에 하고 전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저희들도 앞전에도 한번 해봤지만은 하는 저도 놀라겠습니다. 이 마술이 또 아니니까 하디요. 다른데 요런 기계를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봤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비군 훈련 무슨 운전자 교육감이면 그 이분들 들고 요거 살짝 누르는데 나도 그때는 좋은 줄 알고. 근데 여기 시연하신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그분들은 400km, 500km 잠깐 한답니다. 지금 아까 보셨지만 1000km 앞까지 이렇게 올리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뒤에 자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력 부분이 있는 부분을 여기서 하셔가지고 저희들 편집을 해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